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맨 수리야. 와. 오, 수리야. 와우. 이 노래 들어줘야죠. 정말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네. 어제도 수리였는데.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오늘도 수리야. 같이 할게요. 슬픔이 차올라서 한 잔을 채우다가 떠난 그대가 미워서 나 한참을 휘보다가 나 어느새 그대 말투 내가 하죠. 맨날 술이야 맨날 술이야 널 잃고 이렇게 내가 힘들 줄이야 이제 남남이야 정말 남이야 널 잃고 이렇게 우리 영영 이제 우리 둘은 남이야 채우다가 떠난 그대가 미워서 나 한참을 흉보다가 또다시 어느새 그대 말투 또 내가 하죠 다같이 둘셋 나는 술이야 맨날 술이야 널 잃고 이렇게 내가 힘들 줄이야 이제 난 남이야 정말 남이야 널 잃고 이렇게 우리 영영 이제 우리 남이야 처음으로 가는 오늘도 난 소리야 정말 목소리가 아, 술을 한 두 바가지 퍼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술이야. 야, 이런 아름다운 노래 들으면서 와, 3447님은 아우, 중고차 잘못 사면 맨날 술이야. 맨날 이런 감성을 갖고 있는지. 아, 저는 술 안 마시는데 네. 술이 땡기네요. 그죠. 네. 아, 정말 노래 정말. 진짜 막 이렇게. 아. 여기 옆에 계신 여자분은 처음에 맨날 술이야 그러는데 왜냐면 아, 진짜. 씨. 너무 잘하니까. 맞아요. 네, 진짜로. 아, 좋네요, 정말. 좀 벌써 보내야 될 시간이 됐다는 것 자체가 좀, 우와, 조금 더 아쉽고 뭐 그런데요. 문자를 예. 좀 소개해드릴 텐데. 예, 예, 예. 어, 좀 라이브를 더, 김창열 씨까지 터 갖고 하고 싶은데, 김창열 씨는 그, 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봉사구에 농담이에요. 민수 아빠, 몇 달 전에 모술집에서 술이 너무 취해서 네. 본인 가방 놔두고 제 가방 가지고 가려고 하셨어요. 응? 그런 적이 있었대요. 누구지?
좀 옆에 있는 사람이 뭐 그럴 있죠, 수 뭐. 있죠. 워낙에 취했으니까 모르겠죠. 네. 0248님이 아주 획기적인 문자를 보냈습니다. 바이브 정말 너무 잘하는데요. 저는 매니저에게 반했습니다. 전 바이브 매니저로 갈아탈게요. 네, 이정아 씨요. 네, 이정아 씨로 갈아탈게요. 좋아. 예. 0824님 얼마 전에 여친과 헤어졌습니다. 일하고 있는데 수리아 라이브 부르시는데 일하다가 눈물이 뚝뚝 떨어지네요. 옆에 직원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남자가 울고 그래요. 자, 스튜디오 천정 괜찮나요? 오늘 두 팀 다 가창력이 너무 죽인다고 정현주 씨가 말씀해 주셨고.